경제 톡톡톡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1년 만에 새 주인을 맡게 됐습니다. 한화그룹이 2조 원을 투입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한화그룹은 유상증자를 통해 49.3%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한화그룹은 인수가 성사되면 육해공을 아우르는 통합 방산 구축이 가능하고 에너지 분야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700%에 달하는 부채 비율, 노조의 강한 반대 등 녹록치 않은 대우조선의 경영 환경은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산업은행은 경쟁 입찰과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인수자를 결정합니다. 향후 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는 주요 수치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7월 4.7%까지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내린 겁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기 때문인데요. 9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4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향후 1년 뒤 집값 전망인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떨어지면서 지난달에 이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를 두고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과 치솟는 환율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긴축 분위기에 채권금리가 폭등하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상단금리가 3개월 만에 다시 연 7%대에 진입했습니다. 연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고정금리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5.129%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가파른 채권금리 상승에 주담대 상단금리가 올해 안에 8%를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